용궁으로 가는 길. 어서 오세요. 저것은 무엇이에요? 시비지상입니다. 제일 먼저 찌가 아닐까요? 그 다음은 돼지일 거예요. 이제 나올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허! 어쩌죠? 동물들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나와라, 찌! 찌! 이리 와! 부지런한 소가 2등이네요. 날 센 동물, 호랑이가 세 번째로 들어오고요. 낮잠 자던 토끼가 네 번째로 들어옵니다. 구름 속에서 내려온 용이 다섯 번째이고요. 용꼬리를 물고 도착한 뱀이 여섯 번째입니다. 재치 있고 영리한 얼룩말이 일곱 번째로 들어오네요. 말과 함께 수다를 떨고 오던 양이 여덟 번째로 들어와요. 말등에 올라타고 오던 원숭이가 아홉 번째이고 뒤뚱뒤뚱거리며 따라오던 닭치 열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럼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 나나는 열한 번째로 들어오네요. 열두 간지 중 대미를 장식할 동물은 꿀꿀돼지였어요. 여러분의 띠는 무슨 동물인가요? 허, 이 밤에 하늘에서 헬기가 나타나다니.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잘 몰라요. 그저 소리만 듣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용궁으로 갈까요? 쉿! 누가 우리를 뒤따라 오는 것 같아요. 아차! 이곳으로 오는 길을 설명할까요? 이곳은 기장 8경 중 하나로 해동 용궁사입니다. 근처에 일강 해수욕장이 있는데 참 이뻐요. 이곳으로 놀러 오시면 꼭 여덟 군데를 들려보세요. 장안사 계곡은 정말 정말 강추드려요. 아차, 빠뜨릴 뻔 했어요. 임양 해수욕장도 강추합니다. 네네, 알아요, 알아. 코로나로 오시면 안 되는 거. 어둑어둑해지니 서둘러 가야겠어요. 혹시 무섭나요? 그럼 내 손을 잡아요. 꼭. 아니지, 아니지. 지금은 코로나19로 손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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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냥 따라오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으로. 이제 용궁으로 내려갑니다. 잠깐, 저기요. 조명 좀 켜주세요. 어라, 용궁 가는 길이 맞나? 이상하네. 가도 가도 왜 끝이 없는 거지? 혹시 이 길은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
그래, 파도 소리가 들리니 용궁이 다 되어 가나 보다. 용궁 갈 때에는 거북이 등을 타고 가는 걸까? 아니 뭐야, 혹시 잠수함은 아니겠지? 용궁도 유로이니까 돈을 넣어야 되는구나. 저기 조금 보이네, 용궁이. 여기가 해저 몇 미터이지? 아님 아직 지상인가? 서둘려야겠다. 용왕님이 외출 가기 전에. 너무 늦으면 인어공주도 못 보잖아. 이런 용궁 문지기가 안 보여. 어떻게? 코로나19로 다들 퇴근했을까? 아님 모두 감염되어 선별 진료소로 갔을까? 우와, 용궁 출입구가 보인다, 보여. 저기 용왕님이 계시나 봐. 용왕님이 신하들과 수궁회의를 하나 봐. 그치?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겠지. 누가 있을까? 문어도 고래도 상어도. 아마 저번에 잡혀온 토끼도 아직 있을까? 어떻게? 마스크. 마스크 끈이 떨어져 버렸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스크 미착용으로 되돌아가야 되다니. 하필이면 이때 마스크 끈이 떨어지다니. 용궁까지 다 와서 되돌아갈 줄이야. 인어공주도 못 보고 되돌아가기 싫어. 싫단 말이야. 해인산미. 이 깊은 용궁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기분 너희는 알아? 에이, 원래 우회로로 들어갈까? 그래, 난 코로나19 보균자도 아니잖아. 안 그래? 아니야. 모두들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잘못된 생각으로 감염 확산시키는 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소원 하나 빌고 가자.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도록 비나이다. 아, 죄송해요, 부처님. 용왕님과 친한 줄 알고. 나나가 여기는 어떻게 왔지? 나나야. 저기 저문 말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이쪽으로 따라와.
자, 다들 신발을 벗고 따라오삼. 이 길은 용왕님과 나만 알고 있는 길이야. 잠깐 멈춰. 체열을 체크해야 돼. 자, 체크해보니 열은 없고요. 체온은 36.4도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잠수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아니, 오늘 혹시 마늘을 먹고 오신 분 있나요? 네? 있다고요? 오늘 일정 모두 취소입니다. 취소. 마늘로 부정이 타서 용궁 입장이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마늘, 십자가, 그리고 은, 총알 등 그런 거를 먹거나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용왕님도 미신이니까 그런 거 절대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용궁은 안 되니 지옥으로 갈 분 손 드세요. 아, 네네. 네 분이 신청하시네요. 잠깐. 이곳으로 가는데 규칙이 있어요. 이승에서 너무 착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부르되게 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법을 잘 지켰다든지 이곳 지옥은 착한 사람은 입장이 제한되오니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다, 간다, 청두님 두고 내가 간다. 간다, 간다. 아, 지옥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새치기가 가능해요. 아이코, 아이코, 내가 아들 하나 두지 않고 이승을 떠나 지옥으로 가다니.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체온을 체크하겠습니다. 아, 체온이 정상이군요. 안 됩니다. 이곳 지옥은 정상적인 체온을 가진 분만 입장이 가능하오니 입장 불허하오니 이성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아이코, 아이코, 이성이 싫어서 지옥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저쪽에 자판기가 보이네. 요즘은 지옥에도 자판기를 갖다 두었네. 요즘 돈도 안 벌어지는데 나도 지옥에 자판기 하나 갖다 둘까? 그나저나 용궁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와일로 내 인생 아 미치겠다. 어차피 지옥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이승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시비 간지들이 나를 보살피고 나는 도깨비 왕이 맞네 맞아. 내가 명하노라. 모두들 잘 들으라.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러지 않는 자는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리라. 어? 꿈인가? 아요? 도깨비. 도깨비.